감사합니다. 가기 전에 카메라를 켰어요. 이렇게 완전 진짜 초초 생얼은 처음인 것 같아. 씻고 나온 앰플을 바르고 맨날 방울이들이 겟레디 인물을 해달라고 해서 오랜만에 진짜 생각 없이 카메라를 켰어요. 오늘은 준비하고 나가는 과정을 같이 찍어보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그냥 이렇게 앰플만 발라요. 사용한 앰플은 에이소 파슬리 시스 안티 옥시던트 세럼. 좋은 것 같아. 제가 사용하는 아치 쿠션, 이거는 제가 공구를 1년 동안 하면서도 진짜 꾸준하게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이 코 쪽 주변이 진짜 중요해요. 아침엔 진짜 빠른 게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오늘은 얇게 바를 거예요. 잡티는 컨실러로. 제가 사용하는 건 정샘물 아티스트 컨실러 팔레트예요. 색깔이 여러 개가 나와 있어서 되게 편하더라고요. 컨실러를 사용해주고 자연스럽게 쿠션을 이렇게 한 번 더 덮어줘요. 그리고 약간 오늘은 좀 깨끗해 보이는 얼굴을 주려고 메이크업 포에버 프로피니쉬 파우더인데 눈썹이랑 눈이랑 광대쪽 이렇게만 대충 톡톡 쳐주고 순서는 내 맘대로 해. 이거는 디어달리아 눈썹 펜슬이에요. 다크 브라운 사용했어요. 일부러 오늘은 눈썹 앞을 안 그리고 눈썹 앞에 결을 살려주는 그런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제가 항상 쓰는 거 키스미 거 아이브로우 색깔인데 몇 번이지? 7번! 7번 사용했어요. 눈썹 앞을 결을 살리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눈썹을 만들어주고 오늘 제가 사용할 볼터치는 스티머 제품이에요. 패스트 뷰티라고 진짜 엄청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 너무 자연스럽게 발색이 돼서 볼터치 브러쉬로 사용하면은 잘못하면은 진짜 안 예쁘게 표현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소녀소녀한 것 같아요. 섀도우는 오늘 한 가지로 3C 원컬러 섀도우인데 색상이 지워졌네. 제가 색상은 따로 알아내서 적어드릴게요. 그냥 원컬러로 이렇게 덮어줘도 예쁘이나? 이렇게 한 번씩 그냥 해준 다음에 쉐딩은 투쿨포스쿨 바이로댕 쉐딩 사용했어요. 첫 번째랑 두 번째 색깔로 코끝을 뭉뚱해 보이는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얄쌍하게 이렇게 쉐딩을 준 다음에 제일 어두운 부분으로 눈 위를 한 번만 이렇게 쓸어주는 거예요. 아이라인 더 페이스샵 브러쉬 펜 라이너를 사용할게요. 색깔은 잉크 브라운 2호를 사용했어요. 그냥 대충 위에만 엄청 얇게 그려주는 편이에요. 저는 좀 대충 그렸나? 그리고 3C 젤 크레용 아이라이너. 이거는 색깔이 정말 예뻐서 사용한 지 1년 정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이 정도만? 그리고 뷰러. 뷰러는 시세이도 뷰러 사용해요. 이게 제가 대학교 때 친구가 선물해줬는데 그 이후로 이거 말고는 못 쓰겠어요. 이러고 내가 하고 있으면 오빠가 눈썹 안 뽑히냐고 안 아프냐고 막 했던 것 같아. 하도 맨날 막 해가지고 이렇게 눈썹을 바짝 올려주고 마스카라는 에뛰드하우스 래쉬 펌 볼륨 픽스 마스카라 블랙 색상 얇게 올려줄 거예요. 너무 진해 보이지 않고 이렇게 되게 잘 올라갔죠. 눈썹 밑에는 이게 에뛰드하우스 다카 마스카라 컬러 픽서 2호 버건디 색상인데 지금은 단종 됐다고 이렇게 깔아주는 거예요. 이건 빨리 한다 메이크업을. 아 맞다, 저희 민국이 언니가 생일 선물로 에이소 세트를 선물해줬어요. 언니가 사용하는 것 좀 좋은 것만 해서 선물해준 것 같은데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 립밤인데 좀 발라둔 다음에 좀 이따 입술 컬러를 얹어줄 거예요. 하이라이트 투쿨포스쿨 바이로댕 아트클래스 하이라이트. 이렇게 코끝 턱끝 이걸로 1차 하이라이트를 그냥 해주고 이것도 스티망 제품 하이라이트인데 제가 너무 좋아서 공부하려고 계속 테스트하면서 써보는 중.
그럼 턱 끝에도 하고 인중이랑 이렇게 입술 위에도 코 끝에도 반짝반짝. 이 구성은 스티븐 제품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하나씩 다 사용해보고 제가 진짜 자주 쓰는 것만 이렇게 파우치에 담아서 사용하겠어요. 립은 이렇게 두 컬러를 사용해서 발라볼게요. 정확한 색상은 제가 나중에 이제 알려드릴게요. 먼저 베이스 립을 깔아주고 벨벳인데 되게 촉촉하게 발라요. 이렇게 1차로 발라준 다음에 2차로 제가 좋아하는 MLBB 컬러라고 하죠. 이렇게 바르면 약간 말린 장미빛 입술 같은 형태가 됩니다. 깔끔한 이마 형태를 위해서 이마 쪽에 컨실러를 한번 하이라이터로 이마를 두드리면은 되게 부자연스럽고 빛나는 데 가면은 엄청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좀 더 밝은 컬러의 컨실러로 이마 라인을 두드려줬어요. 그러면 끝! 이마 이버리는 고데기를 연결해놓고 앞머리 볼륨을 살리겠습니다. 볼륨이 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항상 많이 물어봤어요. 머리 볼륨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로 잡고 물을 낀 다음에 이렇게 열을 가해줘요. 이거를 마음에 드는 볼륨이 나올 때까지 저는 한 세네 번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우선 이 정도 볼륨을 살려놓고 이제 안에 들마른 것만 살짝 말려줄게요. 이렇게 1차원적으로 다 하고 고데기를 이용해서 오늘 무슨 말이 하지? 약간 웨이브? 시컬이랑 웨이브를 섞어서 사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누워서 동물의 숲 하느라 제가 생일 선물로 동물의 숲을 받았어요. 진짜 너무 평소에 갖고 싶었던 거였는데 요즘 그거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듣고 집 가면 동물의 숲이 너무 하고 싶고 밖에 나와서 나무 같은 거 보면은 나무 심고 싶고 벌레 날라다니면 벌레 잡고 싶고 미쳤나 봐요. 항상 라이브나 할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키랑 몸무게거든요. 제 키는 163에 45kg, 46kg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예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맨날 남자친구는 오빠의 여사친이라고 해야 되나? 그 언니가 소개시켜줘요. 저도 원래 알고 있었거든요. 이 정도를 잡고 이걸로 약간 두피랑 이마가 잘 안 닿으니 조심해줘요. 볼륨을 살려줘요. 한 번 살려주고 이거에 맞게 옆머리도 다시 한번 잡아줘요. 원래 시간이 많았으면 한 번 매직기로 푼 다음에 하면 머릿결이 되게 좋아 보이고 예뻐 보이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는 건데 제가 맨날 샵을 다니다가 알게 된 팁인데 다이렉트 고데기를 사용하면 머리가 더 풍성해 보이더라고요. 얼굴이 더 작아 보이는 효과를 내준다고 해야 되나? 여기를 잡고 이렇게 해주면 이게 약간 뭔가 찌글찌글되면서 볼륨이 살아난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걸 너무 과하게 하면 머리 톱만 커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몇 번 하다 보면 그런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보다 확실히 뭔가 머리 볼륨이 달라졌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가을이 되기 전에 드디어 10만이 됐는데 실버 버튼이 자꾸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실버 버튼 안 오냐고 엄청 찡찡댔는데 그걸 또 무슨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해서 드디어 받았습니다. 짠! 짠! 한번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진짜 이거 한 온지는 한 2주일 정도 됐는데 빨리 여러분이랑 같이 이걸 뜯고 싶어서 참고 있었어요. 짠! 이렇게 유튜브에서 어쩌고저쩌고 보내줬어요. 이건 제가 다시 해석을 한번 해보고 이것봐 10만이라서 실버 버튼 이렇게 왔어요. 소리라고 적혀있고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다. 다음에 골드와 다이아를 위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뒤에 다는 것도 있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할게요. 이제 언박싱이 끝났어요. 이제 저는 옷을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진짜 한 시간? 한 시간도 안 걸린 것 같은데?
한 40분 걸렸나? 40분 만에 준비해서 나온 것 같아요. 3시 미팅인데 2시 55분 도착이에요. 운전 중에는 위험하니까 카메라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스크도 써야 해서 좀 이따 만나요. 안녕. 이제 드디어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방울이들이 항상 겟레디 인미를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봤는데 다음에 이제 Q&A나 더 원하시는 걸로 제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오늘 수고했어요. 안녕.